한강에 있는 여학생 수와 여학생 수의 문은 4:5입니다. 아! 남학생이 몇 명 더 와서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의 문은 11대 9가 되었고 전체 학생 수는 100명이 되었습니다. 사원 운동장에 있던 남학생은 몇 명이 비과라고 했을 때 몇 명 더 와서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의 문은 11대 9가 되었고 그럼 전체 학생은 100명이니까 여학생 수와 남학생 수는 더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학생 수는 그럼 100 곱하기 20분의 11을 해가지고 약분을 하면 뭐가 되니까 그러면 남학생 수는 55명 여학생 수는 100 곱하기 20분의 9를 해서 약분을 해서 5 그러면 45명이 됩니다. 이때 남학생 수만 몇 명 더 와서 비가 바뀐 것이니 여학생 수의 비는 여학생 수는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45 나누기 5를 하면 9고요. 그러면 1은 9가 된 9나 마찬가지니까 그러면 9 곱하기 4는 28 28명이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운동장에 있던 남학생 수는 28명